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근황을 전해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국 축구 유학 도전기가 한 달 전쯤 마무리가 됐고 제가 미국에 다녀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앞으로 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NCAA 리그의 팀들은 제가 자격이 안 돼서 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리그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NAI 리그라는 리그인데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대학교 리그가 있어요. NCAA라는 리그가 있고 NAI 리그라는 곳이 있는데 NAI 리그는 조금 더 규정이 덜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NAI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자격을 가지고 제가 NAI 리그에 속해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이렇게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 NAI 리그에 속해 있는 대학교들은 전부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연락이 온 대학교들과 컨택을 했고 미국 대학교와 연결하면서 감독들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도 하고 메신저로도 주고받고 또 영상통화도 하면서 미국 대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고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대학교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도전이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또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고 미국행 비행기 표까지 지금은 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비하인드들이 많아요. 원래 저의 계획은 9월쯤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교 한 학기를 다니고 졸업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려면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 시기쯤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으로 가지 않고 독일에서 독일어도 배우고 또 축구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UEFA B 자격증도 지금까지는 2차 교육까지 들었고요. 제가 그 UEFA B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3차 교육을 듣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2차 교육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3차 교육을 들어갈 예정이고 다음 달쯤에 시험을 보고 아마 이 UEFA B 지도자 라이센스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독일에서 이렇게 5부리그를 다시 뛸 수 있게 되면서 될 수 있으면 다음 시즌은 4부리그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9월 말쯤에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정말 긴 시간을 쉬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 시즌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 시즌을 제대로 소화했으면 4부리그 도전도 해보고 싶었는데 뭐가 어찌됐건 이렇게 부상으로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5부리그의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4부리그로 가는 방법이 쉽지 않게 되어서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부상 당한 뒤로 오히려 영어 공부할 시간이 저에게 또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필요한 영어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시험 치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오히려 부상을 당하지 않았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 영어 공부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부상 당하면서 저의 어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또 시즌도 소화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컸었는데 제가 돌아보고 나니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독일어 공부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제가 원하는 시험 점수를 땄고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또 독일어도 C1, 독일어 C1 시험까지 치렀고요. 그리고 어제 시험 결과가 엊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술 시험은 합격했는데 필기 시험은 떨어져가지고 제가 제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제가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펼쳐질 저의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